자, 오늘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코카서스의 백묵은 독백 연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를 키웠어요. 근데 제가 얘를 당겨서 찢어버려야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백묵으로 원을 그려서 이제 아이를 가운데 놓고 낳은 엄마와 기른 엄마가 서로 손을 서로 잡아당겨서 가져가는 사람이 엄마다라고 이제 재판관이 제의를 했고 그두 엄마들이 그 아이를 서로 이제 잡아당기는 그런 상황인데 손을 잡자마자 그릇에는 차마 당기질 못하는 거지. 왜냐면 아이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땡기겠냐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일단 먼저 충분히 깃든 상태에서 이 대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치다한테 재판관님 하면서 앞에 지가 이제 한 행동이 있잖아. 막 뭐, 응? 당신 같은 사람이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따지고 뭐 당당하게 막 덤비고 막 이랬는데, 이제 와서 이걸 뒤집어서 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절박하게 막 다급하게 다가가서 나으리 제가 어린 깨트린 그 말씀 취소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이 애가 말을 모두 배워낼 때까지만 해도 데리고 있을 수만 있다면 이 애는 이제 몇 마디밖에 할수 없거든요. 이러면서 뭔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될 만한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대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달려가서 막 이렇게 부탁하는 그 템포를 가지고 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를 꽉 잡지 못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어린께 드린 말씀 모두 취소합니다. 용서를 빕니다요. 호흡이 하나도 안 느껴져. 말로만 나으리, 봐봐, 나으리, 제가 어린께 드린 말씀 모두 취소합니다. 용서를 빕니다요. 이렇게를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어디에도 지금 가슴을 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호흡을 써라라고. 그러니까 호흡이 그 감정이라서 감정이 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감정 그분이 또늘안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더 오게 하기 위해서 조금 호흡을 써보자, 이거죠. 그러면 더 다급하게 호흡을 써줘야죠. 나리, 나리, 제가 어른께 말씀드린 거 전부 취소합니다. 용서를 빕니다요. 이 애가 말을 모두 배울 때까지만이라도 데리고 있을 수만 있다면, 이 애는 이제 겨우 몇 마디밖에 말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호흡에서 벌써 막 온몸에서 막 이렇게 뭔가 막 절박함이 묻어날 수 있게. 나으리, 제가 어른께 드린 말씀 취소합니다. 용서를 빕니다요. 아까보다 훨씬 나와. 근데 가슴 저린 소리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좀더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조금 더 내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멈춘 상태에서 내가 아까 숨을 여기서 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여기서 나오게 하면서 목소리는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리고, 저는, 이렇게. 저는, 이 아니라, 저는 애를 꽉 잡지 못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어른께 드린 말씀 취소합니다. 용서를 빕니다요. 이 애가 말을 모두 배울 낼 때까지만 해도 데리고만 있을 수만 있다면. 얘는 이제 겨우 몇 마디 얘 말밖에 못 하거든요. 이래 하면 다시 잡어, 다시 땡겨 이런단 말이야. 그 다시 땡긴 했지만 똑같이 상황을 줘도 또 손을 놓는 거지. 그러면 이제 손을 놓으면 이 아이를 줘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 순간에 아이가 아파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손을 다시 놨지. 놔버리지. 그러면 이제 절망하지.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뺏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뺏기더라도 이 아이가 아픈 게 싫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나보다 누굴 위해 아이가 아프지 않는 마음을 위하는 거잖아. 이거는 나 하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마음이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엄마를 늘 자식을 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품지 못할지라도 이 아이가 아픈 게 싫어서 그래서 자기가 아픈 거를 이제 뭔가 고소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애를 키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애를 당겨서 찢어버려야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고 뭔가 애 끓는 소리가 좀 나와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판소리 할 때 애 끓는 소리 이런 소리는 단전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감정이 안 왔다. 그래도 뭔가 해야 될 때 그때 그런 호흡이라든지 단전에서 올라오는 애 끓는 소리들을 한번 시도해보면 도움이 될 거라는 거지. 호흡 쭉 내리고 그 소리가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 자 여기 배꼽 밑에서부터 저는 애를 꽉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애를 꽉 잡지 못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어린께 드린 말씀 모두 취소합니다. 용서를 빕니다요. 이 애가 맞다 달라져야 돼. 용서를 빕니다요 까진 잘했어. 그 다음에 이 애가 말을 모두 배워대 이렇게 해버리면 재미없는 거야. 이 애가 말을 모두 배워낼 때까지만이라도 데리고만 있을 수 있다면 이 애는 이제 겨우 몇 마디밖에 못하거든요. 이 애는 몇 마디밖에 못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그러한 상황이니 나한테 잠깐만이라도 내가 말할 때까지만 데리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 애가 말을 모두 배워낼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데리고 있을 수만 있다면 이 애는 이제 겨우 말 몇 마디밖에는 못하거든요. 못하진 않았는데 깊은 소리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못하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표면적으로는 뭐 문제는 없겠지만 깊은 소리나 뭐 깊은 감정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거는 안 되는 거지. 네, 그렇게 해줘야 다시금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원으로 들어와서 두 아이를 잡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릇새가 또 아이를 놔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지. 제가 얘를 키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애를 당겨서 찢어버려야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애를 키웠어요. 소리를 지르면 안 돼. 아, 절망하는데 제가 이렇게 더 확 애 끓는 소리가 나야지. 그 소리 내리는 게 쉽지가 않아. 그 호흡의 깊이를 만든다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발성 훈련 단전에서 올라오는 호흡 훈련을 하루도 그러지 말고 매일 30분이라도 이렇게 해줘야지만 그 소리를 낼 수가 있어. 제가 여기서 자 해봐. 제가 힘을 못 주지. 네.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배 힘이 없어서 배 힘을 주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손을 올리고 배를 눌러보라고. 누르면서라도 일단 네. 본인들이 그걸 느껴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배 힘이 기르게끔 배 운동도 하고 또 반대로 허리 운동도 하면서 앞뒤로 뭔가 근력들을 만들어줘야 배 힘을 내지. 안 그러면 배 힘 내기 힘들죠. 다시. 제가 이 애를 키웠어요. 힘 빠졌어. 한 번만 배에 힘 팍 주고 힘 쫙 빠진. 그러니까 이게 더 얼마나일까 봐요. 훈련을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직접 해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사실 해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제 이렇게 나와야 돼. 제가 이 애를 키웠어요. 제가 이 애를 키웠어요. 자꾸 빠지는 게 느껴지지. 네. 힘을 끝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힘을 주고 하니까 빠지지. 그러니까 땡겼다 해야지. 제가 이 애를 키웠어요. 하고 키웠어요. 호흡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자잘하게 이렇게, 울음소리로 그 감정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야 돼. 흐름을 만들고 있어야 돼. 아. 키웠어요. 끝내버리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아. 그러면 연기가 이게 흐름이 확 깨지면서 감정선이 이렇게 확 그냥 확
그냥 끊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이 애를 키웠어요 하고는 그 다음에 하고 같이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데 제가 이 애를 당겨서 하고 호흡을 또 이렇게 마시는 게 꺾는 걸 해줘야 되는 거지. 마시면서 호흡을 하나 둘 또 꺾꺾꺾꺾 올리는 거죠. 그거 다 가능해요 그걸. 그래서 당겨서 찢어버려야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하다 보면 진짜 눈물 납니다. 저도 눈물 나거든요. 이렇게 그냥 호흡에 의해서 대사를 처리하는데도 눈물이 따라와요. 그래서 눈물 연기 끝난 거지 이제. 이 호흡을 쓰기 시작하면. 그래서 따라해보라는 거지. 자신 있으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자, 가보자. 제가 이 애를 키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당겨서 찢어버려야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이 소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가슴을 놓고 울어야지. 아, 응.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올려. 옳지. 조금 됐어. 이제 이렇게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물론 이제 초벌 정도겠지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도해보고 이 호흡을 쓰려고 노력하다 보면 소리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깊은 소리가 나오면서 그 놀랍게도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눈물 연기는 호흡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제 앞으로 지도해줄 그 훈련 방법으로 한번 써보면 확실하게 눈물 연기는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